왜 하나 매니저 쟤 오기만 해봐 내가 그냥. 형님 기다리셨어요. 아유 기다리셨어요. 너가 왜 이렇게 늦게 와? 잠깐만요.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쉑쉑버거 쉑쉑버거. 어? 이거 못 먹어봤죠? 이거 못 먹어봤죠? 야 나 그거 못 먹어봤는데? 난 먹었지. 아 진짜 맛있었어요. 이 자식 자랑을 하고 앉았는데 그걸 먹은 걸 왜 갖고 왔냐? 대전의 성심당 빵집 알죠 알죠? 고기 대박이에요. 이건 못 먹어봤죠? 못 먹어봤죠? 이 자식 또 약 올리려고 먹어봤어 인마 그런 자식아. 그럼 나 먹는다.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어? 아주 그냥 뭐 약 올리는 게 아주 뭐 기가 막히네 어? 예? 야 인마 네가 매니저면은 연기자를 딱 먹을 걸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제가 형님 못 먹은 거 내가 좀 하나 드릴까? 챙겨드릴까? 그런 게 있어? 아 그런 거 있지. 역시네. 뭔데 빨리 줘봐 어? 야 이 스키야. 어? 아 길게 하기로 해놓고. 아 정말 아주 먹는 것만 봐가지고 환장을 하네. 아유 야 빨리 시작하자. 아유 꿀뱅이 씨 진짜. 아 그게 지금 신인 배우가 조금 늦어져가지고요. 그 신인 배우 누구야 그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져와 안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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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다 던지고 이거 저기서 민경이가 왜 나와 어 익룡 민경이가 왜 나오냐고 나 돌겠네 정말 야 너 일로 와봐 어 늦게 온 걸 둘째 치고 너 뭐야 머리가 그게 어 라면집 알바도 왔다요 홍보 담당이었음도 아니 막 홍보만 하지 뭐 이게 뭐 분장한 거야 뭐야 진짜 내 머리 인도 돌겠네 정말 야 그러면 너는 평생 머리 색깔을 이루고 살아야 돼? 아니다요 염색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염색을 해 인마 어? 야 그게 대... 오 되네 야 염색 되네 야 돌겠네 정말 에? 야 인마 영화 찍어야 되는데 그 주황색 머리가 어울려 지금 네가? 진짜 심하리야 이씨 뭐야 그거는? 짜라짜라짜짜짜짜 하지마 자식! 또 피폐를 하려고 너 짜파게티 하려고 했지 지금? 하지마! 뭐야 그러면? 짜라짜라짜짜짜짜 우와 야, 야 꼴뱅이 있으니까 못 왔어 마, 못 왔어 인마 이런 놈이어가지고 진짜 와 돌아버리겠네 야 그냥 머리는 그렇다 치고 눈썹은 왜 이렇게 굵어 그거는? 어? 너구리다요 그 수염 뭐야 그거는? 다시마 힘도 어, 아. 이게 지금 말이나 된다 야 이거 안 뛰어? 이거 안 뛰어 인마 이게 이 자식이 별로 희한한 걸 갖고 와가지고 왜 이래? 호화가 남다! 야, 야, 라면, 야 라면 없어 라면 라면 없어 야 여기다 붙여 와 정말 미치겠네 야, 얘 큰일 날 뻔했다, 그지? 어? 야! 자식, 아, 이거 주무달 거 아니야, 뭐? 아이고. 야, 먹는 걸, 야, 얘 먹는 걸 왜 이렇게 많이 키냐, 도대체?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어? 이것들이 지금 장난을 치니까 내가 아주 무슨, 어? 장난 그만하자, 임마! 짜증나게 하고 앉아있어, 이거 진짜. 너는 연예인 될 자격이 없는 놈이야, 어? 봐봐, 딱 봐도 없어 보이지 않냐, 이거, 어? 뭐야, 구찌네? 어, 구찌네? 야, 버즈 시봉. 너는 무슨 차도 없는 놈이 이런 걸 갖고 다니냐, 키홀더를? 자전거 키다요. 어, 자전거 키야? 라면집 알바해서 45. 야, 이게 은근히 돈이 있네, 얘가. 아, 어? 야, 그 뭐야, 손에 든 건 뭐야? 이거 안 된다! 제발, 이거 안 된다! 뭔데, 인마, 이게?
빔폴 디자이너랑 퓨마 디자이너가 콜라보해서 만든 전 세계 세 장밖에 없는 옷집도. 어, 한정판 아니에요? 빔폴이랑 퓨마 면 거 사야 돼. 야, 지갑 줘봐. 야, 그 나한테 팔아.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한 50 줄 테니까 팔아. 야, 이거면 되잖아, 인마. 이건 내가 사야 되는 거야. 어? 야, 이거 내가 살라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니? 어? 야, 이거 딱 입고 가가지고 내일 이제 어? 아, 파티할 때 내가 이거 딱 입고 가야 될 것 같아. 네. 어?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얼마나. 얘가 서커스를 하는 애인가? 야, 다 치워. 야, 영화나 빨리 찍고 가자. 내 꼴뱅이 싫어가지고 그냥 영화 정말 가야겠다. 어? 자, 우리 영화 반지의 제왕 5에서 반지 원정대가 반 절대 반지를 차지하려는 신입니다. 레디, 액션! 제군들! 예! 잘 듣게. 오늘 우린 반지를 차지하러 간다. 우와, 신난다! 하지만 가는 길이 엄청 험난할 거야. 이럴 수가. 산골짜기를 넘어서 무시무시한 오크를 이기고 가야 해. 오늘은 특별히 우리 셋이 다 같이 간다. 다 같이. 이야, 신난다. 순번을 정해야겠지. 이번에는 나 혼자 안 갈 거다. 좋아. 네가 2번으로 간다. 2번. 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3번. 얘가 4번이야. 그럼 1번은 누굽니까? 너 이 자식 우리 팀에 투명 인간 있는 거 못 봤어? 뭐하나 뭐야? 여기 자식이 우리 멤버가 하나 더 있잖아! 인사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자식방! 그게 뭔 개소리야! 날 바보로 하는 거예요! 네가 2번으로 간다고 자식아, 2번! 네가 2번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지. 너 얼마 전에 아팠지? 병원 가서 뭐 했어? 2번! 거봐 이 자식아! 그게 뭐야! 넌 지금 2번으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네가 어쨌든 2번이라고 했으니 빨리 출동하자. 자! 따라갈게. 자, 절대 나 죽이면 안 돼! 자, 가자! 나 그렇지. 하나, 둘. 오! 오! 산사태야! 하지마! 하지마! 너시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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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산사태! 딱 떨어졌어! 어떻게 해? 황대원! 황대원! 네가 반지를 꼭 차지해야 돼! 제발! 좀 있으면 오크가 나타날 거야! 뭐라고? 오크가 나타나서 널 먹으려고 침을 흘릴 거라고! 갑자기! 오크 대신! 절대로! 오크!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돼! 오크가 나타났어! 아니, 오크가 침을 흘리고 있어! 오크가 침을 흘리고 있어! 오크 좀 해줘! 전해 줘! 제발 부탁해! 침을 흘리고 있어! 어떻게 해! 이거 좀 봐! 수프랑 섞였다! 라면 수프랑 섞여서 내 눈에 들어갔다! 라면 수프가 수프를 아까 새우탕 수프가 들어갔다! 우리가 사대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프리랜서라 그런 거 없는 오크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크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크의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는 화산이 터진다! 화산재가! 화산재가 날리고 있어! 그만! 그만! 화산재! 무슨 그만! 아니 어떻게! 아니 이럴 수가! 화산재가 날리기 시작했어! 아니 우리가 화산이 어디 있습니까! 화산재가 떨어진다! 한과 먹을 사람! 한과 먹을 사람 여기 붙어라. 한과 먹을 사람 보지 말고 빨리 구해. 여기 어떻게 가? 빨리 구해. 그만 이 X바 그만. 야, 놀러 와봐. 너 지금 영화가 장난이야? 어? 너 영화가 지금 장난이냐고 임마. 어? 야, 이 자식 진짜 복도 들을 게 없게 생겼다 너는. 어? 나 보험 좀 마시마. 사주 겁나 줘 순둥. 네가 몸복이 있어. 리버. 하지 마 이 자식아. 이봐 이 자식 하지 말라니까 이 자식 이거. 어? 피필 하지 말라고 왜 뻘레기 임마. 어? 진짜 너 이거 잘리면 뭐 할 거야 임마. 어? 너네 이거 잘리면 벌이라도 있어 네가? 돈벌이 엄청 많다. 네가 무슨 벌이가 있어? 디스커버리. 하지 말라 했잖아 이 자식. 하지 말라. 얘 왜 이래 도대체 얘가. 일로 와. 이제 일로 와. 야 일로 와. 야. 야. 니네 둘이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꺼져. 어? 꺼지라고 자식아. 꺼져. 어? 어? 남한테만 피해 주지 말고 꺼져. 내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데 이 자식 말 열받게 하고 있어 사람을. 어?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순후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럼 만남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면 나 조금씩 멀리하던 어느 날 너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싶어! 사실 오늘 몸이 안 좋았다요. 근데 그거 얘기도 못하고 선배랑 찍는 거 좋아서 그냥 약 먹고 버틴 거였어. 네가 인마 저기 아픈 줄 몰랐지. 어? 네가 자꾸 피피라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어? 신줄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약 먹고 했어? 아! 저기 뭐 감기약 먹은 거야? 아님도 뭐 두통약? 아님도 무슨 약을 먹었어? 블랙약. 하지 말라고 했잖아.